아침 먹을 때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? 어? 왜 꼭 아침에 점심을 먹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에 쌓이신 거죠? 좋아요. 소매 비볐겠지 뭐. 우리 샤르는 뭐 할까? 왜 칭찬인 줄 알아, 넌? 중앙을 갈 거면 좀 자리 잡고 가든가. 중앙 가는 건 뭐라 안 해. 타이밍이 이상하다고. 저 새끼들은 아침 먹을 시간에 점심 먹을 놈들이요. 아침 먹을 때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? 어? 왜 꼭 아침에 점심을 먹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에 쌓이신 거죠? 어? 아침에 점심을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.
불쌍한 덩컨. 덩컨 도넛 추가됐네. 개편해야 될 이유가 있나? 롤 같은 게임이 한번 갈아엎는 이유는 메타 같은 거 갈아엎으려고 그러는 거야. 고착화돼가지고. 이런 게임은 툭 하면 갈아엎으면은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돼. 한번 잘못 갈아엎었다가 중신 같으면 다시 롤백 때려야 된다고. 개편보다는 안 쓰는 스킬 같은 거는 알아서 고치잖아. 최근에 한 게 그 뭐냐, 순양한 부포랑 어레딜이고. 희한하게 개편하는 그냥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는 게 낫지. 네덜란드에도 뭐냐, 이 포인트 뭐 그런 건 찍자. 이거 영 아니다 싶으면은 바꾸겠지 또. 모든 스킬이 다
뭐 쓰인다 그런 건 없어. 모든 스킬이 다 쓰여야 된다 뭐 그렇게 패치해야 된다 그런 건 너무 희망찬 그런 거고. 잘 쓰이는 스킬이 있으면 안 쓰이는 스킬이 있는 거고. 그런 시선 뭐냐 시선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접근하잖아? 안 쓰이는 배들부터 싹 다 버프 때려야 돼. 이제 안 쓰이는 배 싹 다 버프 때리고 안 쓰이는 이킵들 버프 때리고 자 5번 이킵들은 어지간해서는 다 그냥 위장만 쓰잖아 사람들이. 특수 목적이 아닌 이상 그 위장 이킵 그 성능을 따라올 수 있는 애들이 없다고 이 게임 특성상. 그렇다고 그거 없애버리면 욕을 더 처먹을걸? 6월 잠수야? 없앤 게 아니야. 그냥 보시기 군함 기본 성능에 포함시켜 놓은 거지. 없앤 건 아니야. 그 개편한 건 잘한 거지. 사람들이 그 위장의 중요성을 몰라가지고. 장전 11초 중순됐다. 캡 안 하면 안 되냐? 상모 잡으러 갈 걸 그랬나? 아유, CF 후진하는 거 아니야, 지금? 아, 이미 후진을 했네? 여기 있네? 아, 그래서 흐로닝건이 뒤로 빼고 있구나. 아, 아니네? 아, 천천히 차고 있구나, 참. 천천히 차고 있어서 그랬구나.
안 돼. 에이, 죽고 막 그러고. 민나데 간바타 켓카요? 와타시와 소노 나카 노 히토리 데 시카 나이 와. 튕겼나?